전문가들은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 보는 종목은 바로 연우입니다. 네. 네. 이 연우는 화장품 포장 용기 전문 제조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등을 좀 보유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 4월에 한국콜마 가 이제 연우를 인수를 하면서 이러한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연우를 인수를 통해서 북미에서 안정적인 원부자재 확보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좀 품에 안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이력이 있고 오히려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한국콜마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뭐 기대감은 계속 있을 것 같고 한데 중국보다는 지금 탈중국화를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중국화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우는 뭐 금일장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뭐 17% 이상 상승을 했지만은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 300선이 2만 원 돌파 후에 안착만 하게 된다면 충분히 단기 목표가로 2만 3,5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 전략을 통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시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 화장품 용기 생산은 연우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우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도 차별화되는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송가람 대표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늘 종목으로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매각 관련 인수 의향서 접수 관련 진행 소식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약 바이오 그리고 벤처 캐피탈 그 외에 콘텐츠 관련된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벤처 캐피탈이 이런 VC들이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서 수익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분 보유 기업이 상장 기대감을 높여갔을 때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벤처 펀드들이 대형화되는 추세 그리고 IPO 내년에 예고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시세 어느 정도 추가로 나왔지만 여기서 더 밀리지 않는다면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뭐 M&A 관련된 인수 관련된 이슈들도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도 네, 한번 잘 오늘까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께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그 오늘 좀 많이 크게 올랐다가 좀 어느 정도 일반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요. 네. 신스틸입니다. 네, 이 신스틸은 그 철강 제조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스펙 합병 후에 상장을 했고 이 이후에 이제 3거래일 연속 상승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이래는 뭐 4,665억 원을 기록을 했고 현재 지금 7,000원 이상 올라갔다가 오후 마지막에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이 기업이 사실 뭐 매출액도 3,400억 원 정도 되고 단기 순이익이 170억 정도 됩니다. 즉 이러한 그 재무적인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편입이 된다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는 그 유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신스틸은 8,500원까지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500원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좀 분할 매도로 진행하시는 게 낫겠고요.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시기 바라겠고요. 전년 실적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IRA나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8,500원까지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